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유족과 시민들이 추모 대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광장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정인아 기자, 이제 막 추모 대회가 시작이 됐죠? 네, 조금 전 6시 34분에 추모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2년 전 참사 당일 처음 112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입니다. 잠시 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추모사와 애도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유가족들은 추모대회에 앞서 2년 전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골목부터 서울 광장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이태원역에서 만난 유가족들은 사고 2년이 지났지만 바뀐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리포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년 전 친구를 만난다며 이태원에 간 동생은 누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조경미 씨는 동생을 떠나보낸 그 골목에 와인과 커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제 남동생인 경철이하고 용건이가 와인이랑 커피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 용건이는 제가 아끼는 동생이자 그리고 제 친동생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은 마음 한켠에 여전합니다. 꿈에서 저한테 누나 잘 있어? 미안해? 그리고 죄책감 갖지 마 라는 꿈이 있었어요. 희생자 159명을 기리는 의미를 담아 유가족들은 오후 1시 59분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묵념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이태원 참사 특조위 사무실을 거쳐 서울광장까지 약 8km를 행진했습니다. 참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행정의 과실이 무엇인지, 책임자들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유가족들은 이 같은 참사가 또 일어나선 안 된다면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에 활동을 시작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서울 광장에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네, 특조위는 서울광장 한켠에 부스를 마련하고 생존자와 목격자, 구조자들을 대상으로 진상규명 조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내년 9월까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수사기관 조사와 다르게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참사 원인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주말 동안 곳곳에 사람들이 또 몰릴 수가 있는데 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까지 헬로윈 대비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서울 성수동 카페 거리 등 사람이 많이 모일 걸로 예상된 지역을 찾아 안전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주말엔 이태원과 홍대, 강남역 등에 경찰 약 3천 명이 배치돼 인파를 관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JTBC 정인아입니다.